지난해부터 이어진 코로나19의 영향으로 경제, 사회, 문화 등 전 영역에서 큰 변화가 계속되고 있는데요. 그 중에서도 언택트의 일상화가 가장 큰 변화가 아닌가 합니다. 특히 언택트의 일상화는 소비와 결제 문화에서 큰 변혁을 가져오고 있는데요. 현금 소비보다는 카드나 모바일 결제가 이미 대세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하지만 오프라인의 결제가 줄어들면서 항공과 여행 등 특정 영역에서 힘을 쓰던 카드들은 힘을 쓰지 못했는데요. 그 중에서도 블링블링 눈에 띄는 신용카드들이 있습니다. 오늘은 여러분들이 알면 소비에 유용한 신용카드 팁을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 코로나19 상황이 이어지면서 코로나 블루로 인한 사람들의 간편함, 편리성 등 카드를 쓰면서까지 이것저것 따져가며 스트레스를 받고 싶어 하지는 않는 성향에 한 번에 모든 적립과 사용이 가능한 경계 없는 카드, 즉 특정 영역에 한정된 상품이 아니라 모든 가맹점에서 쓴 만큼 혜택을 되돌려주는 신용카드가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가맹점에 상관없이 포인트 적립과 할인 혜택을 제공하는 상품들이 있는데요. 포인트 적립형 카드인 현대카드의 M부스트 카드 사용자는 카드를 쓴 만큼 포인트를 적립해 이를 다양한 사용처에서 활용할 수 있습니다. 할인 특화 카드는 현금을 바로 깎아주는 구조여서 더욱 활용폭이 크며 특히 이 같은 카드 사용자들은 사회적 거리두기와 여행 제한 등으로 특정 분야에서 혜택 이용이 불가능할 때 바우처 등의 유효기간에 조바심을 낼 필요도 없다고 합니다. 일단 포인트로 적립해두거나 할인을 받아놓은 뒤 상황에 맞춰 이를 활용하면 된다고 하네요. 우리카드의 카드 정석 포인트 카드 역시 자사 포인트에 특화된 혜택을 제공하는데요. 카드의 정석 포인트는 전월 실적 30만원 이상 시 신용 판매 이용 금액의 0.8에서 5%를 모아 포인트로 적립해줍니다. 지정된 가맹점에서는 특별 적립률이 적용되는데요. 백화점, 할인점, 온라인 쇼핑 등에서는 1%, 커피 전문점과 극장은 3%, 이동통신과 대중교통 부문 결제 시에는 5% 적립 혜택이 제공된다고 합니다. 신한 하이포인트는 신용 판매 이용 금액의 0.2에서 2%를 마이 신한 포인트로 쌓아준다고 하는데요. 롯데마트, 이마트, 홈플러스에서는 1에서 5%의 마이 신한 포인트 적립, S5일, 현대오일뱅크 주유시에는 리터당 60원의 적립 혜택이 주어집니다. 최종 포인트 적립률은 전월 신용 판매 이용 실적에 따라 결정되며 월 150만원 이상 사용 시 일반 적립처 2%, 특별 적립처 5% 적립 혜택이 제공된다고 합니다. 두 번째, 코로나 팬데믹이 심화되면서 카드 업계의 새로운 상품 키워드로 볼더레스가 주목받고 있습니다. 코로나19로 타격을 받을 수 있는 특정 영역에서 한정된 상품이 아니라 모든 가맹점에서 쓴 만큼 혜택을 되돌려주는 신용카드가 인기를 끌고 있는 것인데요. 대표적인 볼더레스 상품으로는 가맹점에 상관없이 포인트 적립과 할인 혜택을 제공하는 상품들이 있다고 합니다. 모든 가맹점에서 할인 혜택을 제공하는 신상품 현대카드 X부스트 시리즈는 현대카드 X, X2, X3 부스트 3종으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현대카드 X부스트 상품들은 월 50만원 이상 사용 시 1%, 월 100만원 이상 사용 시 1.5% 할인 혜택을 제공한다고 합니다. 현대카드 X3 부스트는 월 200만원 이상 사용할 경우 추가로 1만원 캐시백 혜택도 함께 제공합니다. 현대카드 X부스트 시리즈 역시 온라인 간편 결제 서비스와 해외 가맹점에서 결제 시 5% 할인 혜택을 제공하며 회원들은 전 가맹점에서 2에서 3개월 무이자 할부 서비스를 상시 활용 가능하다고 합니다. 우리카드의 다올카드의 정석은 모든 가맹점에서 결제 시 0.8% 청구 할인이 주어지는데요. 음식점과 편의점, 병원, 약국, 대중교통 미용실 등 생활업종에서 결제 시에는 0.5% 혜택이 추가되어 총 1.3% 할인 혜택이 제공되며 연 2회까지 인천, 김포, 김해공항 라운지를 무료로 이용할 수 있는 것도 장점입니다. 롯데카드 라이킷얼은 모든 가맹점에서 1% 기본 할인 서비스가 주어지며 주유소와 가스충전소에서 건당 5만원 이상 결제 시 5천원이 할인, 편의점에서는 건당 1만원 결제 시 1천원 할인 혜택이 제공됩니다. 단 기본 할인 외 주유 및 편의점 특별 할인은 전월 실적이 50만원 이상일 때 적용된다고 합니다. 여기서 잠깐! 카드를 사용할 때마다 쌓이는 포인트 또한 제대로 쌓이고 있는지, 어디서 사용할 수 있는지 제대로 알고 계신가요? 숨은 내 포인트를 찾아 현금화하는 방법을 잠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카드 포인트 통합 조회 홈페이지에 접속하면 모든 자신의 카드 포인트를 조회할 수 있고 어카운트 인포 애플리케이션에서도 간편하게 확인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또 하나, 여신금융협회 카드 포인트 통합 조회 및 계좌 입금 사이트에서도 간단하게 본인 인증 후 확인이 가능하다고 하는데요. 조회 후에는 한 번에 지정된
계좌로 이체 및 출금도 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동안 몰라서 못 썼던 포인트를 찾게 된다면 작은 선물을 받은 것 같은 느낌이 들 것 같지 않으신가요? 그간 1,000원씩 버려진 카드 포인트가 올해부터는 주식 열풍과 함께 재테크 수단으로 쏠쏠한 재미를 주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 카드 포인트 한번 조회로 작은 선물을 하나 나눠 가져보는 따뜻한 봄을 맞이하면 어떨까요?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새로운 신용카드 키워드, 복잡하지 않고 간편한 경계 없는 카드들을 함께 알아봤는데요. 자신의 생활 패턴과 잘 어울리는 카드, 다양한 상황에서 활용도가 높은 카드, 변화하는 트렌드에 딱 어울리는 카드 선택에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이포커스 김지수 기자였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